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식 회원 세비입니다. 저는 정예사단의 예병군 정재멘토입니다. 예, 정재멘토님, 오늘 시장은 또다시 변동성이 조금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장 초반에는 반등세를 좀 보였다가 장 후반으로 가면서 또다시 약해지는, 그러니까 즉 리스크가 상존해 있다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 장 좀 짚어주시고 내일 장 전망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일 시장은 1913.65포인트, 약 0.18% 하락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외국인 쪽에서는 1800억대 매도를 좀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기관 쪽에서는 100억대 소폭의 좀 매수 우위로 좀 마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프로그램도 뭐 미미하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여전히 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뻗어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름대로 좋게 나오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더 좋은 그런 시장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도 사실 했었는데,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주들의 매기가 좀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종목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뭐 대체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는 반면에 밀리는 종목군들이 조금 더 많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상승하고 있는 그런 개수가 조금 더 많은 그런 모습들이지만 종목별로 변동성은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중소형주 쪽으로 위주로 이제 시장을 좀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한 가지 뭐 유럽 쪽에서죠. 금일 이벤트 거리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호재성 그런 재료가 될지 아니면 악재로 될지 그 부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선물은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하고 뭐 커플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지수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전일 저가죠. 1910포인트 대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게 된다면 조정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고요. 지수 관련 섹터들보다는 종목들 위주로 좀 압축을 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전 멘토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은 종목 장세입니다. 지금 코스닥의 움직임을 보면 코스닥은 추세상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제가 코스닥의 조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건전한 조정이다. 건전한 조정 구간에서 재상승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어김없이 또다시 상승 가닥을 만들어 나가면서 574선 이쪽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런 점들을 꼭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네요. 시장에서 강한 쪽은 지금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주도주가 어제도 나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것이 사물 인터넷과 연관되어서 통신 장비 쪽으로 지금 매수세가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금일 오일 솔루션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고점 영역을 넘어섰죠. 그래서 24,400원. 즉 종가가를 24,400원을 만들었는데요. 이건 전 고점을 넘어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일솔루션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를 하시고요. 결과적으로 중장기적 성장세를 갖춘 종목에서 해답을 찾으셔야 된다는 그 얘기들도 여러분들께서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의 어떤 상승세를 만들어 나가면서 시장은 분명한 주도주군 형성과 더불어서 그 주도주군이 트리클 다운 현상, 바가지에 물이 넘쳐서 그 바닥을 적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쪽에 트리클 다운 현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건전한 조정 후에 재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으리라 보여지고요. 그런 점
점들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매수세는 여전히 사물 인터넷과 핀테크, 그리고 오늘 금일 이제 중국 중산층 확대에 관련된 보령 메디앙스라든가 아가방 컴퍼니도 급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영역이에요. 사물 인터넷, 핀테크, 그다음 미래차. 또 하나가 바로 중국 중산층 영역 확대, 중국 중산층 확대에 대한 수혜, 이런 것까지 잡아드렸으니까요. 그쪽으로 지금 1월장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이 과연 이런 앞으로의 산업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저희가 판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오늘은 또 1, 2번이 폭주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어제는 1, 2번 쪽으로 또 여러분들 전화를 달라고 했더니 1, 2번 쪽으로만 지금 또 폭주 사태가 일어나서 오늘은 1, 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11번입니다. 하나하나죠. 그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참 주시면 되겠죠. 예, 저희가 예,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은 바로 정말 빠른 종목 상담에 김지웅 멘토님께서 계속 진행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글로비스, 네네. 네. 글로비스가 지금 너무 많이 이렇게 빠져서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 정도 오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지.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25만 5천 원이에요. 어저께 하한가 맞을 때 샀는데 오늘 네. 또 이렇게 돼서요. 비중은요? 비중 20%요. 어머니, 전문적으로 하는 주식 투자자들도 핫다는 안 합니다. 근데 어머님은 하한가에 매수를 하셨네요. 그죠? 예, 그래도. 매수하신 조금...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글로비스 그전, 갖고 있었다가 네. 팔았는데 네. 글로비스가 29만 9천 원 이렇게 오고 30만 원 넘어가서 그냥 한번 다 하고 빠졌는데 네. 이렇게 하길래 또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올릴 줄 알았거든요. 조금 올려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계속 빠지길래. 자, 일단은 올려줄 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예측입니다. 그죠? 네. 매수를 하시더라도 하한가에 잔량이 많이 쌓여져 있는 주식은 함부로 건드는 게 아닙니다. 일단 요번에 좋은 경험을 하셨어요. 네.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머님이 주식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500만 주를 시장에다 내놔야 돼요. 네. 그럼 어머니는 만약에 개인 투자자인 저라면 시장에 쏟아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 안 살 것 같거든요. 어머님은 어떠세요?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안 사시겠죠? 네. 잘못하신 걸 일단 알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네네. 일단 쏟아진, 엎어진 물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을 좀 보셔야 돼요. 네. 삼성그룹주들도 마찬가지로 이어서 이제 현대그룹주들도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 이제 물려 대물림이죠. 이런 부분들이. 네.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다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럼 시간이 좀 다소 소요가 좀 되겠죠? 네.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이거는 단기적인 이벤트라기보다는 좀 여유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이벤트예요. 근데 이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래도 좋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실적을 보시게 되면 실적에 대한 추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큰 폭은 아니지만 네. 내년도에도 한 15%, 올해죠. 2015년도. 한 네. 15%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매출도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 아마도, 좀 시간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25만원대까지는 일단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현대차를 한번 볼게요. 현대차가 요날 이런 일들이 좀 벌어졌었어요. 한전에 대한 얘기 있었죠? 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주구장창 밀려내렸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회복, 어느 정도 회복을 했을 시기를 따져보게 된다라면 9월 달에서 12월 달이니까 약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그죠? 네. 좀 더 밀려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현대글로비스도 만약에 보게 된다라면
얼추 다 밀려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많이 밀리게 된다라면 아마도 20만 원 언저리 때까지 밀릴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럼 그 부분들을 인내를 하시고 나서 이제 인정을 해주시고 길게 보시든가. 네. 아니면은 오늘 형성되어 있는 저점이 이탈되게 되면 일정 부분, 절반 내지는 뭐 3분의 1 리스크 관리를 해놓고 차후에 보실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시를 해드린다면 저는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해놓고 난 다음에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대형 섹터들이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이는 지켜보고 관망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그럼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절반 정도 리스크 관리 저라면 하겠습니다. 네, 절반 정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언제쯤 해야 돼요? 절반 정도로. 오늘 저점 이탈하게 되면 오늘 네, 저점 22만 5천 원입니다. 22만 5천 원. 네, 그저 이 자리대를 종가 기준 깨지면 아마 20만 원도 깰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대에서 24만 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한번 또 줄여주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24만 원 올라가면은 한번 다시 타락 갖고 기다려요?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언제가 저기 뭐죠? 이달에 저거 하는 거예요. 블럭들이요? 말도 안 나오고. 예? 블럭들? 아니, 예, 블록필도 그렇고, 이제, 1월 달에, 그, 말도 안 나오네. 배당? 예, 배당이 아니고. 네. 어머니. 떨려서. 어머니. 예. 네네. 이거 단기로 들어가셨어요? 아니면은 여유있게 보셨어요? 단기로요. 단기로 보셨죠? 예. 단기로 보셨다라면 일단 어머니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될 종목을 하신 거예요. 근데, 네. 정말 길게 보셨어요. 그럼 매수가 위에 팔 수 있습니다. 다만 근데 얼마까지 어느 정도 가야지 단기도 벌 수 있는 거예요? 단기는 일주일 안에로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예, 그리고 장기는 어느 정도까지 장기는 이거 기본 3개월입니다. 3개월까지는 가야지 기본 3개월이에요.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이 부분들은 이미 지나간 과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해요. 다행인 거는 어머님이 100%를 안 사신 게 다행이세요. 20%시니까, 그죠? 네. 그리고 50주 샀어요. 네? 50주. 그러니까 50주 정도를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은 20%예요, 어머니. 네, 네. 100% 올인 안 한 거 일단 다행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 위안을 좀 삼으시고. 네.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이거 24만 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나 이거 어쩔 수 없이 길게 끌고 가야겠다라고 한다면 최소 한 분기는 이상 끌고 가셔야 됩니다. 네, 한 분기. 네,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아마 이거 블럭들은 이미 요번에 무산이 돼버렸어요. 네. 무산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건 차후에 또 아마 이게 추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리스크 관리를 하고서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좋아요. 예. 정말 길게 본다면 이 실적이라는 거를 믿고 자동차 예. 쪽 실적 섹터가 실적 발표는 언제예요? 실적 발표는 아마 이번 달 하순이나 2월 중순 정도에 할 겁니다. 2월 중순이요? 그러니까 보통 그 정도는 1월 달에 하지 않나요? 이거는? 보통 거래소 쪽 섹터는 1월 달에 진행을 하는데요. 2월 예. 달에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네. 그거는 안 나왔지요? 네, 아직까지 실적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 네.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네. 단기로 봤을 때 절대로 저만가 간 종목 건드린 거 아닙니다. 네. 그거 꼭 기억하세요, 어머니. 네네.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하시고요. 네. 더 혼나셔야 돼요, 사실은. 예측면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네, SK 브로드밴드요. SK 브로드밴드요? 예. 어머니,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4,445원인가요? 4,445원. 비중은 얼마 되세요? 40%요. 40%.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어디까지 갈런지요? 어디까지 갈런지요? 그렇게 해서 갈런지요? 일단은, 박스권을 지금 만들고는 있어요. 박스권. 네? 이게 지금, 크게, SK 브로드밴드에 대한 부분을 좀, 단기적인 부분과 장기적인 부분을 좀 나눠보자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SK 브로드밴드가, 지금 여러 가지 그 IPTV 사업 쪽이나 이런 쪽으로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올라간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IPTV 장기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IPTV라든가 이런 게 지금 포화 상태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경쟁 체제가 심해진다면 결과적으로 순이익 깎아먹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크게 좋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런데 자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이 SK 브로드밴드도 결국은 집에 있는 IPTV 즉 지금 TV를 스마트 TV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어머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화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조금 더 들고 가세요. 일단은 박스권 형태에서 단기적인 모습을 보자면, 4,500원대 부근까지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요건 단기적인 측면이에요. 중기적으로 본다면, 여기까지는, 5,000원 부근까지는 들고 가셔도 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전화가 잠깐 끊어진 것 같은데, 단기 중기적으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4,500원대, 중기적으로는 5,000원까지 끌고 가시면 되는 전략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주셨나요? 셀트리온 15%에 4만 700원인데 이거 매도를 해야 되는 게인지 추가 매수를 좀 해야 되는지 그래 그게 알고 싶었어요. 15%요? 15%. 4만 700원에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매수 전번에 올라간다 해가 했는데 또 이래가 3만 내려갔다 오늘 아침에 700원 올라 매도를 해플락하다가 또 뭐 누가 방송에서는 또 뭐 전방이 좋다 해 그래서 안 팔고 시 또 내려가고 이랬어 거예요. 어제 매수하셨죠 아버님? 저 매수한 지 좀 오래됐는데. 아, 오래되셨어요? 네. 일단은 네. 단기적인 성향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맞으세요? 아유, 한 3개월, 3개월, 5개월, 이래 보고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네. 너무 안 움직이니까 그랬어, 진짜. 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증시 격언 중에요. 횡보는 예? 길고 시세는 짧다라는 증시 격언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아버님. 예. 그 격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도 없으실 거예요. 예. 주가가 주구장창 올라가기만 할 수도 없고요. 계속 예, 주구장창 빠지기만 할 수도 없습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 쪽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상당히 좋아요. 그죠? 예. 근데, 아직 지금 시장에 대한 이슈는 헬스케어 쪽이나 의료기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한 번은 순환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 지금 기술적으로만 보게 되면 이 셀트리온이 죽은 주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반등권역이 나오게 되면 4만 5천원대, 4만 6천원대 자리 때까지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예. 모멘텀이 있을까? 요걸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냄시마에 대한 부분들은 유럽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있고 지금 미국 쪽에서 승인이 날 거냐 안 날 거냐 그걸 대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예. 만약에 그 부분들이 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면 됩니까? 이게 가장 난감하거든요. 언제까지 뭐 기다려야 될까? 예, 이게 좀 난감한 부분들이긴 한데 예.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리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밑으로는 예. 그 뭐가 그 뭐 하락은 뭐 안 내려가 계십니까? 밑으로 하락 이 밑으로요? 하락. 하락은 예. 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3만 4천 원짜리대를 깨고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3만 4천 원짜리대를 깨버리게 되면 예. 3만 원도 깬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대에서는 어떤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이벤트 거리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밀려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하나 예. 코스닥 시장이 크게 많이 움직였는데 이 종목은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예. 조종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는 순환매가 나와야 되는데 이 코스닥 쪽에서 셀트리온은 시가총액 2위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예. 방어를 해주는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좀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전자가 궁금합니다. 아우, 예. 우리나라 대표주를 상담하게 해드려서 제가 영광입니다. 아유, 자, 고맙습니다. 매수가는 얼마입니까? 50%에 141만 원입니다. 어머나, 많이 올라왔는데 손실 중이시다, 그죠? 예. 141만 원.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장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그 예. 상승장에서의 전자가 주도 업황을 이룬다고 본다면,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간다는 데는 저는 무리가 없는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삼성전자가 좋았을까요? SK하이닉스가 좋았을까요? 그죠? SK하이닉스가 훨씬 좋았죠. 사실. 그러니까 실적도 지금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쪽으로 집중돼서 실적이 폭발적 성장이고 삼성전자는 DRAM 쪽에서는 실적이 좋았는 반면에 스마트폰 쪽은 또 매출 비중이 줄었어요. 그죠?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자, 제가 시청자님 입장이라면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를 팔고 저는 SK하이닉스를 조금 더 눈여겨 볼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저는 뭐 이게 가기는 갈 거예요. 근데 이게 간다 할지라도 삼성전자가 140만 원대 간다 그 믿음이 있다면 삼성전자가 140만 원 갈 동안 SK하이닉스는 5만, 뭐, 5천원, 6천원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상승 폭으로 본다면 SK 하이닉스가 더 크겠죠,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교체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여기서 많이 올라가도요, 일단 네. 140만원대 부근만 오면 저항대가 좀 있습니다, 그죠? 네. 여기서 또다시 밀려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더 교체를 해서 조금 더 큰 쪽에서 큰 수익률을 기대해 봐야 되는 구간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 판단은 어머니께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네. 삼성전자를 쭉 지고 가시면서 더 중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관점이고요. 그죠? 중장기를 해도 될까요? 예? 중장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중장기를 해도 되긴 되죠. 근데 기간 대비 수익률은 저는 SK하이닉스보다는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시죠? 예, 이해됩니다. 예. 그렇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다음 카카오인데요. 네. 그, 저, 14만 5천 300원에 비중 50%인데요. 네. 근데 이게 저, 직전 고점이 15만 1,5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15만? 1,500원, 직전 네. 고점이. 네네. 그럼 거기에서 물량이 좀, 매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그럼 거기에서 그 물량 소화하려면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상되세요. 그리고, 그냥 들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은 그 금액 되면 던지고 나와야 되는 건지. 네. 차트 분석 잘하시네요, 아버님.
뭐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그냥. 예. 자, 한번 보자고요. 예. 자, 요 단기적으로 요 박스였어요. 그죠? 예, 예. 여기. 그럼 요 박스 넘어가는데 거래량이 증가됐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만큼 올라가요? 이 폭만큼 올라가는 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계셨어요? 예. 그 요 폭만큼 이렇게 올라가죠? 예. 그죠? 예. 요 폭만큼 올라갔습니다. 예. 목표치가 도달하게 되면 뭐라 그러죠? 때려 죽여도 쉬었다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전고점 권역이죠? 예. 마지막으로 추세를 거보자고요. 예. 추세를 거보면 어때요? 상단인가요? 저항대인가요? 지지라인인가요? 저항이죠? 예. 그러니까 매물이 많죠. 예. 예.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가지고 가야 되느냐? 저는 당근이죠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가지고 가는 게요? 가지고 가야죠. 그런데 그 기간, 이제 소화하려면 기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많이 안 걸린다 봅니다, 아버님. 대충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대충 어느 정도냐고요? 예. 점쟁이가 아니라서. 아니, 그래도. 그럼 가지고 가면 이거 이제 목표 가격 얼마나 잡으면 돼요? 목표 가격이요? 예. 18만 원 넘어간다 봅니다. 18만 원 넘는 거예요? 네. 18만 원 되려면 보통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하시는데요? 아, 글쎄요. 자, 아버님, 그 기간적인 부분들은. 예. 사실 이게 제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예. 만약에 이 반등이 눌림목 조정이라고 하죠, 지금. 예, 그죠? 예. 내일이나 모레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핀테크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고 계시죠? 예, 예. 최근에 그런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죠? 예. 다음 카카오는 18만원대부터 12만원대까지 약 한 30% 이상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예. 많이 올라간 만큼 조정을 받았죠. 예, 예.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예. 한 17만원 정도 때까지는 좀 더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16만원대에서 16만원 중반에서 한 17만원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나서 다시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전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조정은 지금 상당히 좋게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예. 수급적인 부분들도 좀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50%에서 약간 한 1% 정도 손실 권역이시긴 하신데요. 예. 저라면 좀 버텨볼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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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코웨이요. 코웨이. 매수가는요? 매수가 8,700원에 10%예요. 아, 8,700원에 10%. 예, 더 사도 될까 싶어갖고 물어보려고. 어머니, 이게 그, 투자금이 정확하게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비중을 이렇게 10%, 5% 이렇게 담는 거 크게 의미 없습니다. 네? 그죠? 비중을 10%, 5% 이렇게 담는 거 크게 의미가 없다고요. 예, 그래서 더 그죠? 사도 되려나 싶어서. 그러니까 집중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집중 투자를 해야 될 종목인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예. 일단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죠? 예.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횡보가 나옵니다. 횡보가 나올 때 제가 뚜렷한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그게 뭐냐면 박스권을 만드는데 지금 박스권 하단으로 보이는 자리대는 8,700원 자리대고요. 네. 박스권 상단으로 보이는 자리대는 9만 300원대 자리대입니다. 아. 그죠? 그러면 네. 지금은 박스권으로 본다면 이걸 박스권을 뚫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혹은 박스권을 깨고 내려오느냐를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 횡보가 나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지속적 성장에 대한 약간 정체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산업의 성장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약간의 시장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구간, 이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 산업의 추가적 성장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정체기를 맞이하고 정체기에서 밑으로 빠져서 쇠퇴기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직은 쇠퇴기로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이 정수기라든가 이런 산업 쪽이 아직은 굉장히 호황을 이루고 있고 각 사무실마다 지금 정수기가 안 공급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네. 웬만한 사무실 가면 정수기 다 있죠. 그러면 공급이 포화됐다. 그런데 이 정수기에 또 하나의 추가적 매출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필터입니다.
어, 코웨이 같은 경우는 코디가 와서 필터를 교체를 해주죠. 그죠? 그렇게 필터를 교체하면서 추가 유지 보수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매출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더 갈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자, 정수기업체가 지금 너무 많이 난립해져 있어요. 자, 네. 코웨이, 그죠? 네. 청호, 그죠? 청원 아이스. 공기청정기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공기청정기도 있죠. 근데 어. 청호도 공기청정기를 해요. 그 비슷한 렌탈 사업을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최근에는 바디 브랜드까지, 안마의자 회사죠. 그 회사까지 이 정수기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들끼리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러면 예. 이거는 일종의 치킨 게임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빠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절대 반대고요. 아, 그럼 팔아야겠네요. 글쎄요. 제가 팔아라 했는데, 이게 쭉 올라가 또 9만원대 부근 오면 저를 원망하실 것 같아서. 아니요. 일단은 9만원까지는 한번 요 물량만 지켜보세요. 그리고. 아, 요것만? 예, 요 물량만. 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예. 만약에, 지금 어머니 그 매수가가 8만 700원이에요. 네. 8만 1000원을 깨잖아요. 네. 8만 1000원을 장중에 터치를 하잖아요. 그럼 그냥 빠져나오세요. 아, 다 팔아버려요. 예. 8만 1000원을 터치 안 하면 들고 가보세요. 네. 아시겠죠? 네. 예. 알았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이쯤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사나이가 있습니다. 예, 잘생기고, 힘도 좋고, 상남자죠. 예. 정말 빠른 종목 상담에 김지웅 멘토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웅 멘토님 나와주십시오. 자, 안녕하세요. 정말 빠른 종목 상담의 김지웅입니다. 예, 뭐 바로 시작할게요. 바로 시작. 첫 번째 종목, 자, 오이 솔루션입니다. 오이 솔루션. 예, 17,000원? 예, 17,000원대 사셨네요. 비중 20%, 17,000원이면 야, 이거 뭐, 작년, 예, 한 6월달 거의 뭐, 바닥권에서 잡으셔가지고,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나셨다가, 또 떨어졌다가, 좀 부침이 있었는데, 뭐, 끝까지 보유하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뭐, 좋은 흐름이고, 예, 좋은 흐름이고요. 예. 예 뭐, 저기도 뭐 이상한 소리가 나네요. 예. 지금 뭐, 축하하는 그런 소리가 났던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뭐, 축하하는, 예, 예. 축하드리고요. 지금 일단 박스권 다 돌파했어요. 박스는 돌파한 상태에서 예. 여기서는 뭐 한 23,000원만 뭐 지지가 되면 그냥 한 26,000원대도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이 솔루션 예, 어떤 뭐 실적 올해 뭐 광 트랜시버 장비 굉장히 뭐 예, 그쪽에서 국내 뭐 독보적 기술 보유하고 있고 사물 인터넷 그 모든 네, 그런 뭐 기가 인터넷이라든가 어떤 예, 이런 쪽에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으로서 조금 더 한번, 예,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그 다음 종목, 일동제약입니다. 일동제약. 예, 일동제약도 뭐, 지금, 예, 사신 가격대가 얼마인가요? 뭐, 딱 지금 가격대는 오늘 뭐, 종가에 들어가셨나요? 비중 20%. 예, 종목 자체도 뭐, 그렇게 뭐 무리가 없는 종목입니다. 아, 뭐, 저평가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동제약 하면 뭐, 그런, 뭐, 녹십자라든가, 이런, 예, 그리고 또, 일반 펀드 쪽에서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주가는 많이 뭐, 떨어져 봤자, 뭐, 조정 받아봤자, 뭐, 14,000원대일 거고, 여기는 지금, 예, 바닥권에서 계속 좀 다지기, 예,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예, 끌어올릴 거예요. 예, 그때 좀 기다리셔야 되고, 예, 뭐, 한 2, 3개월 정도 투자하면, 한 20, 30% 정도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예, 정리할게요. 그 다음 종목, 이제, 한글과 컴퓨터. 딱 2만원에 사셨네요, 2만원. 뭐, 사신 게 얼마 안 됐나 보네요. 그래도, 그나마, 꼭지에 단수하고, 예, 조정 잘 받았을 때, 예, 들어가신 것 같아요. 비중 15%니까, 예, 한글과 컴퓨터도 실적, 뭐, 올해, 아, 작년이죠. 예, 작년 굉장히 좋았어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예, 모바일 쪽 성장도 앞으로, 그, 관공서 쪽이나 이쪽은 그냥, 예, 꽉 잡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모바일 쪽, 모바일 오피스 시장에 또 진출을 했죠. 예, 한국의 컴퓨터가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예, 성공은 거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뭐 그런 부분들 기대가 많이 되고, 기관 쪽에서도, 기관 외국인 쪽에서 많이 매집을 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 한 번 더 끌어올리는 흐름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사신 가격 때문에 막 그렇게 무리가 없습니다. 예. 한 20, 30% 이것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 다음 종목은, 예, 솔루에타인가요? 솔루에타? 예, 솔루에타인데, 14,000원. 좀 높은 가격에 사셨어요. 높은 가격. 14,000원에 20% 들어가셨는데, 아, 이거 참, 아, 많이 뭐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예, 여기서 뭐, 굳이, 예, 너무 걱정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솔루에타, 기본적으로 휴대폰 부품 쪽에서 요즘에 가장 어떤 뭐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도 하나고요. 예, 작년에 좀 그 수익률이 워낙 좋았다가 좀 주춤한 건 있어요. 근데 지금 빠진 가격이 그 주춤거리 너무 예 뒤로 빠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기업 가치에 비해서 이거 뭐 기본적으로 한 11,000원, 12,000원 이상은 가져야 되는 예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이제 뭐 거래가 좀 터지기 시작했어요. 터지기 시작했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정받을 때는 오히려 비중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단가를 좀 많이 낮추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좀 먹고 나올 수 있어요. 예, 충분히 예, 기대하셔도 됩니다. 이 종목 좋아요. 예,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 다음 종목 뭔가요? 예, ITX 시큐리티. 예, ITX 시큐리티 2900원 비중 40% 들어가셨고 지금 소폭 수익권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예, 그렇게 뭐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다만 지금 예, 바닥 잘 다지고 차트나 이런 부분은 뭐 굉장히 좀 예, 괜찮아 보입니다. 어디에 뭐 좀 엮여서 갈 만한 그런 재료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예, 배팅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성공은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번 3,100원대 한번 뚫어주는 흐름, 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서는, 또 주춤거린다. 그때는 과감하게, 예, 한번 털고, 예, 다른 종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보유적으로,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는 수익 분명히 날 거예요. 한 3,100원대 한번 돌파는 할 겁니다. 예, 그 다음 종목은, 예, 바이넥스예요. 바이넥스. 예, 바이넥스 사신 가격대가 9,400원, 얼마 안 됐네요. 사신 지는. 비중 30%. 이 종목, 뭐 올해 들어서 실적은 좀 개선되는 모습은 있어요. 그리고 또, 바이오 시밀러, 뭐, 이쪽이죠. 그리고, 뭐, 기관, 뭐, 외인 수급 좀 있습니다. 있고, 예, 주가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번 뭐, 조정은 큰 폭으로 좀 조정받고, 다시 좀 들어 올리는 모습은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 굳이 뭐, 손해보고 팔기보다는, 수익은 조금 더 노릴 수는 있는데 너무 뭐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만 원 뭐 접근하면 그때 좀 팔았다가 또 밑에도 뭐 다시 사든가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뭐 손해 보고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종목은 예 K시텍입니다. K시텍 뭐 실적 좋고 한 뭐 반도체 예 장비주 중에 하나입니다. 뭐 대표적인 장비주고 예 기관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종목 예 얼마 뭐 수익 이건 안 낸 상태고요. 예, 8,340원 비중 15%라고 하면 무리는 없습니다. 무리는 없고 보유하시면 분명히 수익은 날 겁니다. 다만 뭐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밑에 가격대 지금 조금 더 뭐 조정 나올 가능성이 있다. 7,000원 중반대 7,500원 이 정도면 비중 조금 확대해서 예, 단가 낮추신 다음에 한번 잘 빠져 나오는 방향으로 한번 예, 보시기 바랍니다. 뭐 또 종목 있나요? 코콤. 예, 코콤. 9,000 얼마인가요? 9,700원인가요? 9,700원에 비중 20%. 예, 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인가 보네요. 예, 코콤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예. 뭐 실적이 뭐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나쁜 회사. 뭐 오른 이유는 분명히 있죠. 뭐 사물 인터넷 뭐다 뭐다 해서 요즘에 예,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그럼 뭐, 기업 가치 배에서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된 상태고, 이제는 여기서는 한번 좀, 예, 내일 정도에서는 한번 끊어주세요. 예, 끊어주시고, 그냥 하실 거면 다른 쪽,
위해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수익은 난 건 축하드리는데 여기서 좀 한번 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예 그리고 예 저 끝나자마자 바로 온라인에서 무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예 실적 뭐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일단 온라인 쪽에 예, 들어오셔서 한번 예 좀 추가적으로 상담도 가능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지웅 멘토님이 공개, 온라인상에서 또 공개 방송을 진행한다고 하시니까요, www.sentv.co.kr로 접속하셔서, 방금 나가신, 충청도에서 가장 말이 빠른 성나이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화가 오네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캠트로닉스요. 네, 매수가와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 매수가는 9,500원이고요. 9,500원이요? 네, 9,500원에 비중 20%.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그냥 올라오는 것 같아서 그냥 덥석 샀는데 계속 이게 빠지더라고요, 이게. 아, 올라오는 것 같아서? 예, 예. 실적을 이 기업을 확인은 해 보셨나요? 실적은 안 좋던데요. 네, 안 좋은 건 알고 계시고요. 네네.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고요. 네, PCB 업체 아닌가요? 네, PCB 업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선 충전에 대한 관련 섹터로 좀 분류가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관련주들이 있겠죠? 뭐, 크로바 하이텍이라든가, RF텍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런 기업들 중에 일단 상승률로만 보게 되면 제일 적게 올랐습니다. 아, 예. 네, 일단 연말 연초 구간에 이렇게 역배열 권역에서 진행이 돼 있다가 반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서 거래량은 감소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락 추세 때를 아직까지는 벗겨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아, 하락세 때를 벗겨내지는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즉 정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를 진행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럼 요 만원짜리 때가 일단 단기적인 저항자리 때예요. 아, 만원이요? 네. 그러면 이제 만원에 만원에 일단은 저항을 받고 눌림목 구간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8,200원 정도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61선에 대한 지지가 좀 되고 있고 다시 오늘 같은 21선 부근에서 일단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예예. 예. 만약에 지금 보게 되면 한 61선 자리 때보다도 가격적으로 한 8,200원 정도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저점 박스권 하단이요? 네네. 그 자리 때가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들어가셨으니까 매물소화는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다시 한번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한번 적당히 팔아주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단기적으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매물소화를 진행하고 나서 다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캠토리넥스는 그 중에서 일단은 조금 밀리는 좀 후발주인 그런 성격이 좀 짙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조금 수익을 내고 나오신 다음에 거래량이 좀 많고 그 다음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조금 8,000원 후반대에서 좀 더 10% 정도 더 받아도 되나요? 그 정도도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뭐 30% 정도까지 비중 10%를 늘려서 30% 정도까지는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8,600원 이하 권역으로는 보겠습니다. 8,600원 자리 때부터 한번쯤 좀 매수로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도 일단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예, 호성 ITX요. 호성 ITX. 비중 20%입니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17,800원요.
이거 왜 사셨는지 제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걸 내가 산 데가 작년 10월달쯤 내가 샀거든요. 예. 그때 산물 인터넷에 이 마플 성장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예. 샀는데 그 사가지고 한번 많이 내려왔다가 올라가가 9,600원 돼서 내가 안 팔고 있다가 지금 내려왔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전망 같은 거나 좀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그 사물 인터넷에서 그걸 성장성을 보고 들어가신 거다, 그죠? 예, 예, 예. 사물 인터넷이라는 용어를 처음 접하신 게 언제시죠? 작년 내가 그때 9월달쯤 돼가 그럼 내가 한번 접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물 인터넷을 접하신 게 작년 9월달입니다. 그러면 예, 예. 지금까지 해봤자 4개월이죠? 예, 그 정도. 그죠? 4개월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산업이 성장 단계일까요? 이제 개화 단계일까요? 앞으로 성장 단계로 보내 좀 보거든요. 개화 단계죠. 지금 이제 꽃 피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예. 예. 아, 근데 이 효성 ITX를 처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2013년도 겨울입니다. 예. 10월 달이죠. 그때가 5,000원대였고요. 그 이후에 제가 방송에서 세 번 정도 추천을 드렸고 그 이후에 또 2014년도 3월 달에 많은 부근에서 또 한 번 추천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5,000원에서 지금 18,000원이라는 것은 거의 지금 300%가 넘게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죠? 예, 많이 올라왔죠. 예. 그러면 이거를 따라가실 때는 자, 이게 5,000원에서 이만큼 올랐다. 그러면 이걸 따라갈 때는 이게 확실히 올라가는 확신이 없으면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냥 사물 인터넷이니까 같이 덩달아 올라가겠지라는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때 효성 ITX를 말씀드리면서도 이제는 효성 ITX를 보는 게 아니다. 코콤하고 S넷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선생님은 효성 ITX를 따라가셨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익률은 그때 당시에 똑같은 9월 달인데 코콤이나 S넷을 들어가신 분보다 훨씬 떨어지는 겁니다. 많이 떨어지죠. 예, 똑같은 사물 인터넷 그 줄을 예, 예. 들고 가시는데도. 결과적으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사실상 이격을 좁히러 들어오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자, 매수를 해놓고 손절로 확정 지을 필요는 없지만은, 손절로 확정 지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수익이 크게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굳이 그런 종목군에서 해답을 찾으시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9,000원대 이상 오면 매도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든지 사물 인터넷이. 올라오겠습니까? 예? 19,000원까지 올라오겠어요? 19,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옵니다. 근데, 그 얼마든지 사물 인터넷 쪽에 지금 좋은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죠? 새로 펼쳐지는 종목군들이 순환 차원으로 들어온다고요. 그죠? 그런데 굳이 이거를 그것도 300% 이상 올라온 종목을 따라 들어간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아시겠죠? 예. 19,000원 이상에서 매도 전략 좀 말씀드릴게요. 예, 예.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예. 예, 시장을 여러분들이 참 주도주를 잡아 들어가는 건 좋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오른 종목군에서 그게 추가적으로 더 크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종목군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해안들을 찾아가시길 당부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